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laughs> 빌리포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laughs> 에, 본문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리고 십일절에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네, 가지고 어, 부활의 권능, 부활의 권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바울은 어, 그 제가 이번에 그 이제 태국의 그 신학교에서 강의를 그 옥중서신을 강의를 했는데요. 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 갇히지 않고 또 우리는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죽으려고 하고 어, 바울은 우리는 이 땅에서 또 어떻게 하면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하는데, 바울은 빨리 천국가고 싶어하는 그 비결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게 여러분 잘 알겠지만, 바울은 어,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어, 이 부활에 대한 어, 이렇게 그 발견, 다, 다른 말로 말하면 깨달음, 어, 이거에 대한 믿음 음, 그리고... 그 체험, 체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누림이 날마다 확신했기 때문에 어느 곳에 갇히지 않고, 그리고 분명한 죽으려고 했고 전하려고 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갇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국 갔다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탁 튀어요, 아, 자유다 하는데 외국 가면 확. 갇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보면 이렇게 비행기를 못 타요. 이게 폐쇄 공포증 때문에 어, 그것도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 될것 같아. <laughs> 아자 본론에 들어가서 본론에 자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드 것이 뭐냐면 다 아는 부분이지만 첫 번째로 부활은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부활은 인간 근본 문제에 대한 승리.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리니, 이 부활에 대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어, 그 작은 첫 번째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어 승리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으로 두려움 가운데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정녕 죽으리라 어, 죄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또 죄의 대가로 우리는 고통을 받게 되어주고 어,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어, 죄의 싹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이 있고요 어, 그래서 우리는 그 죄로부터 원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죄로부터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도 보면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죽음을 대속했다. 그리고 1 1서 9장 12절에도 보면 그 죄에 대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면 죄로부터의 완전한 해방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이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진노 죄에 대한 결과, 이로부터의 승리라는 사실을 믿게 되어지면 여기서부터의 완전한 자유, 결별, 누림 이것이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인간의 근본은 이 죽음에 어떤 사람도 죽음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죽음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작은 두 번째로는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도 보면 결국은 이 죽음은 죄로 인한 거지만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소음수로 왔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마귀를 멸하시며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도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이번 주 말씀처럼 부활을 믿는다면 영생을 믿는다면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 죽음을 풀어버려야 되는데 저 여러분은 죽음의 공포에 잡히잖아요. 이거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일이거든요. 아 우리가 힘이 있는 상태에서는 힘이 뭐 예를 들어서 차의 기름이 막10% 있으면 가잖아요. 근데 10 아예 없으면 갈수 없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뭐 죽음과 생명과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공존하고 있으면 그래도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데 100% 암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받는다.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사망의 세력을 또 사망의 권세를 풀어버렸다. 그리고 영생했다. 이거는 다른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얘기해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해 못합니다. 아, 이거는 죽어봐야 이해드리고 <laughs>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사탄의 권세를 면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본래서 아, 2장 14-15제도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끝내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교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더라. 아, 사단의 권세를 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으로부터는 당연히 이길 뿐만 아니라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영향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골로스 1장 13절을 말씀해도 보면 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날마다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고 어, 누려야 되고 그리고 그 부활의 권능을 어, 발견해야 되지만 발견해야 우리는 죄로부터 어, 사단으로부터 완전히 끝났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울처럼 영양받장 누리게 되는 거예요. 유언서 3장 8절에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건전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보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바울처럼 부활의 권능에 그 체험을 통해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완전한 승리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은 또한 가지 우리의 죽음으로부터의 이 영생의 축복을 주는 죽음으로부터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3 1절에도 보면 바울은 또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을 되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비록 우리의 육신은 죽음으로 인해서 썩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육신마저도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를 도 살리신 것을 다이슨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영생이 있음을, 비록 죄로 인해서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지만 그 영혼은 이미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지고 그 육신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스 1장 10절에도 보면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은 것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음을 승리함을 날마다 누림으로 죽음도 기꺼이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날마다 믿음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가운데서도 보면 고령서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더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죽음이 왔지만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지면 날마다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을 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거기만 매여 있지 말고 죽음과 제약과 사단에게 매여 있지 말고 부활의 증인 되셔야 돼요.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빨리 풀어버리고. 죽음을 풀어버리고 사단을 풀어버리고 원죄를 풀어버리고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 증거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은 인간의 근본적인 원죄 그리고 사단 죽음의 근원을 끊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부활의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laughs> 부활을 그러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이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laughs>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나와 여기 지금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셔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날마다 누리면서체매되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표현돼 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면 내가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14장 1 6절에 보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내가 죽고 승천해서 그러니까 죽고 다시 살아나서 승천해서 하늘나라 가야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게 돼 있다. 그런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승천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가 없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면 영혼토록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면 물론 아까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의 이에 어, 자유와 승리지만 실제적으로 보라신 그리스를 누리게 되어지면 작은 첫 번째 우리 체질로부터 승리입니다. 우리 체질 여러분 체질은 안 그런데 제 체질은 보니까 염려와 불신한 거 두려움이에요.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가 막퍽 그렇게 하니깐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전국합니다 이게 아니라 두렵더라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체질, 불안, 염려, 두려움, 불신앙, 바뀌어야 돼요. 그게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겁니다. 부활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도 표현되기를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특효가 우리 안에 있는데 특효약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에 걸렸다고 생각합시다. 질병에 걸렸는데 그거 먹으면 나아오는데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삼위 하나님 중에 부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끝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데 여전히 죄 가운데 여전히 사단의 가운데 여전히 죽음 가운데 매어 있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다 할지라도 체질이 체질이 그리고 환경으로부터는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으로부터 갇혀 있거나 눌려 있거나 거기에 잡혀 있으면 안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고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알고야 표현되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일을 향하니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승리 다시 말하면 재직기 전에, 언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그 상태, 예수님이 그 부분을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잘누리고 있지만 날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며 누리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래야 우리가 예체질을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 <laughs> 여러분 그런 단어가 많죠. 그뭐 어떤 사람으로 외국인 선교사님의 자녀인데 뼈속까지뭐 한국인이다. 뭐 뼈서까지 뭐 해병대다. 뼈속까지 불신처지려. 아야세네 됐어, 이제 교회 뭔 일이 있거나 뭐 있으면 아, 그거 기도하면 되죠. 아, 그거 도와드려야 되는데. 그 특별한 일이 아니죠. 아, 지역에서 구역에서 아, 그래요. 아, 그럼 뭐목사님을로서전 선에서 기도해 주면 되겠네. 이게 아니라 아유, 큰일 났네. 뼈속까지 불신앙이에요. 뼈속까지 불안이에요. 뼈속까지 두려움이라. 이게 보활에 능으로 받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체질이 받게 되는 거.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안 돼도 도전해야 돼.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었던 몸들이 새로운 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날마다 회복되길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부활의 권능을 성사면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체험하는 거라. 조금만 체험하는데도 이 정도니까 한 한. 40%만 더체험하면 끝나겠다. 이사야 40아 이사야 61장 1절 3절에 보면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포로 된곳의 자유이기 때문에 눌린 곳에 서서서 자유이기 때문에 감방에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 서서 누리셔야 되고 환경을 뛰어넘는 다른 말로 하면 체질과 상처와 환경과 흑암을 넉웃을 수 있는 보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엘들좀 있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신데 이 축복을 누리셔야 돼. 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함께했지만 실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이시 그를 가르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이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보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육체가 날마다 부활의 권능,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 영혼, 정신,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기쁘는, 그리고 육체의 희망이 거하는 죽었던 부분들이 날마다 살아나는, 물론 우리 육체는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과 정신은 부활의 권능으로 날마다 회복되어 살아져야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몇주 전에. 그 지역에서 캠프했던 한 분이 생각나는데, 그 결혼해서 27년 되셨는데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권사님이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이번 주에 등록했는데, 그분은 24시간 두려울 잠자는 것 외에는 불안할 것 같아요. 참 도와드려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기도가 되지는데요. 어, 구체적인 건물도 수 예배에 있으니까 네. 수 예배도 하겠지만 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날마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매일서는 안 됩니다. 시간 없습니다.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